그럼 첫 번째 노벨 생리의학상 해설 강연을 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서울대 오석배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 소개를 보니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그 통증 분야를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불교도이신 것과 좀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요. 예, 예. 혹시 맞습니다. 지금 연구하시는 분야와 불교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그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로서 이제 그 통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증이란 게 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사성제라고 그 고진멸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고고 고라는 게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삶이란 게 이제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병이라고 하는 게 병의 고통, 통증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증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 이전에 그 통섭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일찍이부터 그런 통섭적인 예, 사고로 이제 전공을 예. 정하셨군요. 예. 네. 그러면은 오늘 강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이번에 그 노벨 생리학 의학상 받은 부분이 이제 감각계입니다. 감각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특수 감각, 이제 눈, 코, 입, 귀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감각을 받아들이는데 이번 이제 수상자가 그 감각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는 그런 기초 지식을 갖고 들으시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석배 교수님의 강연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촉각 수용체 발견, 통증이 없는 삶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오석배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노벨 의학 생리의학상은 여기 보시는 두 분입니다. 미국의 UCSF 데이비드 줄리어스하고 스크립스 연구소의 아덴 파타포테안인데요.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캘리포니아 아주 따뜻하고 이제 좋은 곳인데 이분이 아무래도 연구를 그런 좋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발견한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도하고 이 촉각에 대한 수용체를 발견하신 한 겁니다. 제가 준비를 영어로 다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능한 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오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각, 시각, 청각, 후각 이거는 우리가 특수감각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노벨상 받은 거는 체성감각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게 피부고요. 피부 밑에서 이제 촉각이라든가 온도감각, 통각 가려움증, 뭐 고유성 감각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데 아까 두 분이 촉각하고 온도 감각을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수용체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수용체가 밑에 있는 통각하고 가려움증하고 고유성 감각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감각계에서 노벨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1961년도에 감각계에서 처음 노벨상이 나왔는데 이게 이 청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귀 안쪽에 뇌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 보통 이제 달팽이관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소리를 이렇게 그 전기 신호로 바꿔서 결국은 이제 뇌까지 전달이 되는데 그 과정을 확인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 시각입니다. 시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시각 수용체가 있지 않습니까? 눈 안에. 그게 그 과정을 연구해서 1967년도에 노벨상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2004년도 좀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감각계에서. 그래서 이 리차드 엑서라고 린다 버기라는 교수님이
이 후각계에서 후각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수용체들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발굴 하셔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죠? 지금 미각하고 터치, 그러니까 촉각 같은 스마트 최선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위원회에서 아직 이 미각은 아직 안 줬고요. 이제 최선 감각에 이번에 노벨상을 준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최선 감각에 대해서 기술을 한 분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기술한 분은 여러분들 프랑스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현대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1644년도 책에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물론 프랑스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라틴어로 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로 다시 번쩍이 됐다 그러는데 이런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모닥불에 발이 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발을 피하잖아요. 그 과정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모닥불에 불꽃이 있는데 여기 아마 열 입자가 있을 거다. 그래서 열 입자, 핏 파티클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 피부 밑에 있는 스팟 오브 스킨, 피부 점, 피부에 무슨 점이 있는 특정 지점을 활성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느냐? 물론 뇌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파인 스레드가 있다. 가는 실이 있다는 거예요. 가는 실이 있어서 그 정보가 전달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뇌에서 밸브가 있어가지고 열린다는 겁니다. 수도꼭지 열듯이.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제 애니멀 스피릿이 나온다. 전기 같은 게 나온다. 영혼 같은 게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현대 개념으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흘러나와서 에너지를 동반하는 어떤 활동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이 다리를 피하는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반사라고 하는 겁니다. 반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발이 대지 않고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을 가장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토대로 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각각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파인 스레드가 뭐냐는 거죠. 파인 스레드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파인 스레드가 뭡니까? 이게 바로 신경이죠. 신경. 신경 섬유가 이제 와 있는 겁니다. 신경 섬유가. 그래서 신경을 눈으로 처음 관찰한 사람이 이 카밀로 골지라는 이탈리아 이제 과학자입니다. 골지체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 그것도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이분은 염색법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실버 나이트레이트라는 걸로 해가지고 신경을 염색하면 이게 신경이 까맣게 보여요. 이걸 처음으로 발견을 해서 이제 이 신경을 이제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그림을 많이 그리신 분이 바로 산티아고 칼이라는 스페인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림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그 당시에는 다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걸 현미경에서 사진 찍은 다음에 그랬더니만은 그런데 신경계에 대한 해석이 두 분이 달랐어요. 골지인 경우에는 이 신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혈관계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심장에서 나온 혈관이 돌아서 오는 것처럼 신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골지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로 연결되기에는 너무 좀 힘들다. 분명히 이거는 떨어져 있을 거라는 개념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칼 닥트린, 그러니까 뉴론 닥트린이라 그래요. 뉴론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다. 그 떨어져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아마 수업 들으셨을 거니까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그걸 이제 요즘은 시냅스라고 하는 겁니다. 시냅스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그러니까 화학적인 신호로 전달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냅스의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벨상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게 1906년도의 일입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아, 넘어갔습니까? 그 다음에 1932년도에 노벨상을 다시 받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신경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쉐링톤이라는 이
이 학자는 이런 소마토 센세이션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체성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 세포들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뒤었을 때 다리를 들어 올렸잖아요. 거기에 신경 활동이 존재한다. 그 시냅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처음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냅스라는 텀을, 그 용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쉐링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드리언이라는 사람은 이 신경에서 아까 정보가 전달될 거잖아요, 그죠?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거는 전기 신호로 전달이 됩니다. 전기 신호로. 그렇기 때문에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기록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노벨상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1944년도에 아까 파인 스레드라고 한, 가는 실이라고 한 게 그냥 실처럼 하나가 아니고 그 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개 갈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신경 섬유가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전도 속도라 그러는데 신경이 전달되는,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신경 섬유가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굵은 신경은 빨리 전달하고 가는 신경은 느리게 전달하고 이런 신경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것을 시사하는 바는, 아, 그러면 이 신경들이 다른 감각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촉각이라든가 또 뭐가 있었죠? 온도 감각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신경 섬유가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제 신경 신호가 전기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전달하느냐? 거기에는 신경막이 있고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그 아까 말도 나왔었는데 소디움하고 이제 포타슘 이런 이온들이, 나트륨하고 칼륨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분극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 이게 바로 얘기하는 활동 전위입니다. 신경에서 활동 전위가 만들어져서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제시를 하면서 이온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 그래서 이온 통로라는 개념을 제창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이 다닐 수가 없어요. 신경막을 통해서는. 이온이 통과되려면 거기에 그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제시해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됐고, 그리고 에클리스라는 분은 신경이 아까처럼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냅스하고 시냅스 간에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처음으로 기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노벨상을 63년도에 받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체성 감각이라는 거예요. 체성 감각은 이렇게 피부 밑에 이런 여러 가지 신경 다발들이 와 있어요. 아까 파인 스레드라고 한 것이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하셔가지고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 켈셀이니, 뭐 마이스너 콥스리니, 뭐 루핀 엔딩, 파시니안 콥스리니 이런 것들이, 이런 구조물들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극을 받아들인다. 그것들 통해서 우리가 촉각을 느낀다. 그리고 뭐 여러 진동 감각이라든가 압각을 느낀다라든가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경은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이런 구조물이 없는 신경이 여기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자유신경 종말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free nerve ending. 그래서 이거는 이 피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통증이라든가 아니면 온도 감각을 전달하는 그런 신경 섬유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물들을 갖고 있는 머켈셀 이런 것들은 이제 촉각을 전달하는 그런 데 관여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피부 밑뿐만 아니라 이 근육에도 이제 그 고유 수용성 감각을 담당하는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근방추라고 그래요. 근방추.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는 거를 이제 감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내장에도 이런 신경들이 가 있어가지고 미주신경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변화를 또 이렇게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구심성 신경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분들은 여기 걸 이제 주로 발견을 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이런 데도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점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업적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줄리어스는 이 온도, 열 이런 거에 반응하는 수용체를 찾은 겁니다. 찾았더니 이것이 이온 통로였다는 거예요. 이온이 다닐 수 있는 통로였다. 그리고 아담 포타포티어는 이런 촉각을 담당하는 이런 수용체를 발굴을 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온 통로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논문을 볼 텐데요.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줄리어스라는 분이 실험지 97년도입니다. 97년도에 이 논문을 내게 돼요. 이분이 사용한 거는 고추 아시죠? 고추에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통증을 유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을 연구하는데 가장 많이 썼었고, 그래서 연구자들이 아, 고추의 성분인 캡사이신에 반응하는 뭔가 수용체가 있을 거다. 그게 가장 그때 가장 이제 중요한 연구 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분이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신경세포를 꺼내가지고 거기에서 유전자를 다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거를 다른 세포에다가 이제 그 형질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응이 있는 유전자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방법은 캡사이신을 준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뭔가 반응이 있는 거 차이를 아시겠죠? 이건 형광을 띈 거예요. 퓨라투라는 칼슘 그 형광 염료를 이용해가지고 세포 안에 칼슘이 늘어나면은 이렇게 색깔로 확인이 돼요. 아, 그러면은 이 세포에는 그 캡사이신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확인해서 그게 캡사이신 리셉터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퓨라투라고 하는 이 형광 물질을 만든 사람도 2008년인가요? 로저 챙이라는 사람인데 그분도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캘슘 인디케이터를 활용한 게 이 연구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캘슘이 증가된 것도 확인했고, 그리고 이온이 플럭스가 생기기 단위기 때문에 전류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사이신 주면 전류가 기록이 되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열을 줬더니만은 또 전류가 생겨요. 열을 주면 열도 43도 이상이 되면은 이 채널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추를 먹으면 입이 화끈거리잖아요. 열감이 생기죠. 그게 바로 이 채널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열도 이걸 열 수가 있다는, 고추도 캡사이신도 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논문을 보여드리는데, 이제는 이 캡사이신 수용체가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저온 전자현미경이라는 방법 들어보셨죠? 이것도 노벨상을 2017년도 화학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자 구조를 이렇게 이제 찍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유추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했더니만은 25도에선 이랬던 게 48도 되니까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통로가 커졌잖아요. 그럼 이 통로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양이온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듐이라든가 캘슘, 특히 캘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세포가 보통 얘기하는 저분극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액션 포텐셜, 활동 전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통증 신호를 열 감각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실험한 거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막 캡사이신이 통증을 유발하는데 정말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 트립브이온이라고 하는 채널인데 이게 캡사이신에도 반응하지만은 pH가 떨어지면은, pH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수소이온이 많아지는 거예요. 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생기거나 하면, 염증이 생기면은 산이 많아져서 pH가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는 이 채널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43도 되어야만 열리는 채널인데 pH가 6.3이 되면은 37도에도 열린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염증이 있으면 이 채널이 열려서 내가 아프다는 신호를 그 신경을 통해서 이제 중추로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증을 감지하는 수용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증 수용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용체가 없는 유전자 결핍쥐를 만듭니다. 결핍쥐를 만들면은 이게 반응이 어떤 거에 따라가지고 이 기능을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해봤더니만은 이 기계적인 자극에, 온도 자극에 대한 거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이게 반응성이 엄청 떨어진 거죠. 그리고 CFA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염증을 인위적으로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했더니만은 이제 온도에 대한 이제 그 자극이 이겁니다. 온도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이게 레이턴시라는 게 이렇게 걸린다는 시간인데 반응이 줄어들었던 게 늘어났다는 것은 통증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열에 생기는 거에만 이 통증이 관여를 하고 있고 기계적인 작용을 기계에 힘을 준 거잖아요. 힘을 준 것은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이 트립부연이라는 채널이 열에 관련된 통증만 전달한다는 것을 이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은 차가운 건 뭐냐, 여러분들 그죠? 차가운 것도 그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것도 실험을 했더니만은 멘톨이라고 하는 박하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박하를 주면은 이게 또 열리는 채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또 발굴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또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담 파타포텐이라는 분이 똑같은 이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 2002년도 이제는 여기는 셀에다 논문을 내요. 그러니까 두 랩에서 같은 실험을 한 거예요. 비슷한 주제로. 방법이나 결과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이 콜드에, 차가운 온도에 반응하면서 멘톨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발굴됐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트립 엠멧이라고 하는 채널이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콜드에 우리 신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부연이라고 하는 MH라고 하는 이런 온도 범위에서 반응하는 이런 이 채널들이 발굴이 된 것들인데 이거는 이 감각신경 세포에서 유전자를 꺼내가지고 이제 DNA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형질 전환, 형질 뭐라고 그러지? 주입해가지고 그죠? 다른 세포에 주입해가지고 여기에 이 유전자들이 캡사이신에 반응하는 유전자를 찾는 방법을 쓴 거예요. 이때 16,000개를 했다 그래요. 16,000개 클론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걸 다 테스트 해나가면서 찾은 거예요.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찾아내서 이제 이런 이제 업적을 이루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도, 이런 우리가 경험하는 온도 범위에 반응하는 트립 채널들이 다 발굴이 됐습니다. 비슷한 방법을 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여기 그 고추냉이라든가 와사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갈릭, 그 저기 마늘에 있는 성분 이런 것들이 왜 그런 우리 자극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그 감각을 일으키는지가 다 발견이 된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일종의 통각처럼 우리한테 자극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는 일종의 경고등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유해한 게 오면은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죠. 이거 먹지 마라,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적 수용체입니다. 기계적 수용체. 그래서 아담 파타포티안이 아까 얘기했던 트립 M8하고 A1도 발견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궁금했던 건 기계적인 감각은 그러면은 이 신경세포가 어떻게 이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또 재미있는 주제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새로운 어프로치, 새로운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신경세포주들이 있어가지고 그 신경세포주들을 다 검사를 해본 거예요. 해가지고 기계적 자극을 가한 겁니다.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막에다가 유리막대로 해가지고 기계적 자극을 가하면서 그때 뭔가 반응이 있으면은 이렇게 아까 이온이기 때 이온 통로기 때문에 전류가 기록이 될 거잖아요. 그럼 아 여기에는 기계적 수용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세포에 발현되어 있는 유전자를 또 찾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온 통로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가 몇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를 리스트업을 한 거예요. 그게 한 73개쯤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들은 진 사일런싱이라고 해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저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노벨상 받았죠. 그 방법을 이용해서 반응이 있던 게 반응이 사라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럼 그거 유전자를 결핍시켰을 때 반응이 사라진다. 그럼 그 유전자가 이 메카노리셉터라는 거잖아. 기계적 수용체다. 그래서 발굴을 했습니다. 방법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인 자극을 가하면서 이렇게 커런트, 전류가 생기는지를 본 거예요. 확인했고, 이거 다 73개를 다 한 거예요. 1, 2, 3, 4 쭉 하다가 이것도 마지막에 가서 72번이 성공한 거야. 71번은 실패한 겁니다. 이 사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얼마나 기뻤을 겁니까? 이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피에조 1이었고, 피에조 2를 또 발굴을 했고, 피에조 2가 이게 이 체성 감각 세포에 존재한다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피에조 2가 아마도 촉각을 전달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 실험을, 그게 2010년이고 2014년도에 또 논문을 냅니다. 2014년도에 논문을 냈는데
아까 얘기했던 머켈셀 같은, 이게 아까 촉각을 담당하는 기구라고 그랬잖아요. 피부 밑에 있으면서 이 머켈셀에 EPL2가 발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자극에 반응을 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신경 섬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A베타, A델타, C파 이렇게 나누는데 A베타5가 이게 기계적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 섬유예요. 그거에 반응을 봤더니만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결핍질을, 피에조2가 없는 질을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만 반응성이 떨어지고 기계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온도 자극에 대한 이건 어때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트립부에는 완전 반대인 거예요. 트립부에는 열에 반응하고 이거는 촉각에 반응하고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고유수용성 감각도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세를 잡는 거 그리고 움직일 때 몸을 이렇게 지탱하는 거, 이걸 우리가 여기서 다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감고 이렇게 발 들으면 어떻게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건 신경, 그 아까 근육에서 그런 근방추가 신호를 전달하면 우리 근육을 잡아주는 겁니다. 물론 눈으로서 잡는 것도 크지만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고유수용성 감각을 우리가 더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피조2를 결핍을 시킨 다음에 실험을 한 거죠. 그런데 쥐한테 그런 거 시킬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쥐 꼬리를 들은 겁니다.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얘가 본 거예요. 봤더니만은 쥐는 발을 뻗어요. 자기가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 피조2가 없는 쥐에서는 어떻게 돼요?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피조2가 이 균형을 잡는 이런 이 고유수용성 감각도 담당하는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기계적인 자극에 그러니까 이게 해서 이 근육을 스트레치 늘려가지고 그때 그 신경에서 기록을 해보면은 그 반응도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 자극에 반응한다는 것을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피조2가 이런 기계적 수용체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여러 군데에서 발현하고 있다. 특히 피조2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현되어 있는 거죠. 피부 밑에. 그래서 약간 머켈셀에 있고 그 다음 신경세포에도 발현되어 있고 이제 촉각 자극을 주면은 얘가 결국은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채널이 이 신경에만 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히 피에조1인 경우에는 이런 근골격계 그리고 이런 중추신경계 글리아하고 신경교세포 관계 그 다음 혈관도 계속 혈압 재잖아 그죠? 그럼 압력을 계속 느껴야 돼요. 그런데도 여기가 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장, 콩팥도 계속 여기 기계적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 방광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다 관여하고 있고, 그 다음 호흡기, 이 호흡도 이렇게 확장되고, 그죠? 여러분 CPR 할 때 호흡 확장시켜야 되잖아. 그런데도 이게 다 관여하는 채널이라는 게 다 발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채널이 기존에 알려진 채널하고 다르고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이게 채널인데 이게 38개라 그래요. 이 도메인이. 엄청나게 복잡한 채널이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게 통증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촉각인 건 알겠는데 통증하고도 관련이 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더 진행해가지고 2018년도에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 기계적인 자극을 준 거예요. 기계적인 자극을 줬더니만은 이렇게 이게 영어로 돼 있지만 이게 회피 반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극을 주면은 우리가 피하는 거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자극을 느리면은 이렇게 회피 반응을 하거든요. 이건 통증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게 피조2를 결핍시키면은 없는 주에서 실험하면은 반응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온도엔 어때요? 온도엔 반응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온도의 반응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피조2가 없더라도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리고 신경 손상을 줬습니다. 신경 손상을 주면은 통증을 느껴요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신경 경증성 통증인데 그때 또 실험을 해봤더니만은 이렇게 통증이 생긴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역치를 구한 거. 역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통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피조2를 결핍시키면 다시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통증에도 관여를 하고 있구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에조2에 뭔가
그 이 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찾았다 그래요. 두 명을 찾아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이 팔에다가 캡사이신을 바른 거예요. 그럼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 이게 주변에서 예민해져요. 그리고 찌르면 아파요. 아픈지를 반응을 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 피에조2 로스 펑션 이 그러니까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이 반응이 50%나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 반응도 이게 전달을 하는데 피에조2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해수욕장 가가지고 선텐 하면은 등이 따갑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닿으면은 따끔따끔 거리죠. 그게 바로 기계적 이질통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옷 입을 때 안 아픈데 그때는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마 피에조2가 관여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TRPV1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열 통증에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온도에 상당히 중요하다. 열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통증에도 관여하는 걸로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터치인 경우에는 또 통증에도 관련하고 이게 교류성 감각, 호흡, 뭐 배뇨, 혈압 조절, 이제 골격계에도 많이 관여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리프윈이 처음 개발됐을 때 아, 그러면 이제 통증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트리프윈을 타겟하는 약물을 개발을 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우리나라 대용제약을 포함해서 이제 유수의 제약회사들이 다 개발을 했는데 2010년도에 이게 보고인데 다 이제 중단되거나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온도에 대한 반응을 너무 조절하기 때문에 이제 이 하이퍼서미아라 그래서 과체온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은 줄어드나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진통제를 개발하는데 실패했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의 트리프윈 이제 블락커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피에조2 같은 것들이 이게 타겟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제약회사들이 개발하면은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과거에는 통증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극이 들어가서 이제 중추로 가서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건 통각입니다. 결국은 통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의 관점은 이것만으로 통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호가 전달되면서 뇌까지 이 신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서 어떤 변화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만이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증을 우리가 불쾌한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쾌한 감각과 감정적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연구자가 발견한 거는 이 중에서 불쾌한 감각만 발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감정적 경험, 이거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걸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고통이나 감정 경험, 이런 병적인 통증에 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해야만이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없는 삶이 가능할까? 질문 이게 여전히 퀘스천 마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각적인 강연 해주신 오석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이쪽으로 네. 옮겨서요.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네, 질문해 주시고요. 예, 여기 앞자리에 앉으신 분 혹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통증을 없애는 기술들이나 이런 과학적인 진보를 알려주셨는데 예를 들어 무통증 환자들처럼 통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혹시 저런 기술이 적용돼서 통증이 필요한 무통증 환자들도 혹시 이제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통증을 얻는 그런 게 가능한가요? 아, 예,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신데요. 무통증 환자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무통증 환자들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용체들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립부위원 채널은 아닌데 그게 신경영양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NGF라는 그거에 수용체가 결핍된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전기신호가 아까 전달된다 그랬잖아요. 전기신호를 담당하는 게 소디움 채널입니다. 소디움 채널 중에 한 그 종류가 이제 돌연변이 생긴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통증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각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각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통각이 없어지면 아까 이렇게 뒤어서 다 다치는 거예요. 조직 손상이 다 되고. 그래서 보통 한 40대까지 사는 게 거의 이 수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통증을 갖고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통각의 생기도록 회복을 해주는 게, 통증은 병적인 통증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죠. 결국은 그런 통각을 느끼는 그런 어떤 시술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 예. 네, 질문해 주신 분과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슬라이드 중에서 보면은 트립V1이 43도 내외에서 반응하는 걸로 확인했었고, 또 슬라이드 중간에 보면은 여러 온도들에 대해서 각각의 반응하는 이온 채널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온도를 연속적으로 느낀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채널들은 어떻게 보면 이산적으로 반응하는 건데, 그렇다면 저희가 연속적으로 온도를 느낀다는 거는 그 트립 프로틴 패밀리 내에서의 활성화율을 비교해서 뇌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을 정확히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온도를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떤 자극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상황에서 그 각각의 아까 쭉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는 온도에 반응하는 채널들이 다 시리즈로 우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거에 맞는 채널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담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목욕탕 가서 뜨거운 탕에 앉았는데 좀 차갑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특히 할아버지 같이 가면은 그 냉탕에 들어갔는데 시원하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그걸 우리가 파라독시칼 뭐 콜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것들은 아마도 한 신경세포가 이런 그 차가운 데 반응하는 그 채널하고 이 뜨거운 데 반응하는 채널 같이 가질 수도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뇌에서는 헷갈리는 거죠. 이게 차가운 거야 뜨거운 거야. 그런 기전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다 밝혀져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자들의 연구는 이 말초, 이 피부 밑에서 이 자극이 어떻게 우리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 이걸 밝힌 거고, 뇌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이건 완전히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저쪽.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제가 반측석 안면 경련 환자였었거든요. 지금 낫기는 했는데 병원 갔을 당시에는 항경련제만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쪽 그 신경이 별로 좋진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약물을 개발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개발이 되면 저처럼 3차 신경통을 앓고 있는 환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물이 그 개발이 될지 가능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환자분한테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제가 상당히 좀 가슴도 아프고 그리고 좀 도움을 드릴 수 없는 현재 상황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연구자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타겟들을 발굴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고, 또 약을 개발하는 건 저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제약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투자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은 개발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은 여전히 좀 당장의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 카바마제핀 같은 경우도 항경련제예요. 근데 이거는 진통제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경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중추에서. 그러니까 반응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부수적으로 통증이 감소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거는 사실 완전 근원적인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만성 통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약을 개발할 게 아니라 그 통증을 유발하는 우리 소스, 그러니까 그 요인을 찾아내서, 저희는 그게 신경이라고 보거든요. 그 3차 신경 통처럼 3차 신경에 뭐가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그 신경 자체의 기능을 회복시켜버리면은, 정상화시킬 수 있으면은 이게 다시 통증이 줄어드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신경, 그 이상한 이제 비정상적인 신경을 제거할 수 있는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재작년에 논문을 냈었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비정상적으로 그럼 막 활동하면서 통증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경세포를 없애버릴 수 있으면은 환자분처럼 그런 분들이 통증이 좀 더 줄어드는, 그건 정말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약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논문을 내고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그 임상 연구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중계 연구라 그래서 임상 환자하고 환자분 같은, 그리고 환자분하고 이제 환자분에서 샘플 얻어 가지고 저희가 발견한 현상이 실제로 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들 물론 저희들이 주에서는 확인을 했는데 사람하고 지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게 혹시 성공한다,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그게 앞으로 한 3년,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상 연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고 저는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정도. 예. 촉각으로 장님들이 점자를 읽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촉각하고 온도도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네. 혹시 촉각 말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이저로 이렇게 피부에 되게 비춰가지고, 네. 글자를 레이저로 살짝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읽을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그야말로 제 분야가 아니라 가지고 잘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레이저나 그 뭐죠, 초음파 이런 걸 해가지고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 활성화시킨다는 보고가 실제로 있습니다. 레이저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예. 부분을 읽어내는 것처럼, 예, 예, 예. 피부의 온도 분포가 달라지면 그걸, 예. 갖다가 모양을 인식한다든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신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말로 상당히 융합 연구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같이 융합 연구를 하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그게 요즘 얘기하는 게 햅틱 기술인가요? 그런데 뭐 이런데도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감각을 정확히 인지하는지를 이해하면은 실제로 그런 공학적인 기술로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고해 주신 오석배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